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어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날 인간은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달과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한 물질과 높은 지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권태와 탐욕과 무절제와 죄악이 범람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절망과 허무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육체를 옷 입고 살아갑니다. 육신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악한 마귀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 문제로 고민하여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결코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미화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과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힘과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을 쫓아 사는 생활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혼을 쫓아 사는 생활은 한마디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이성으로 깨달아지고 경험으로 증명된 사실 외에는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 어떻게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령의 역사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의미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책과 정죄의식을 해결받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지성과 교양을 자랑하며 교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이성적인 인간이 가장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실존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깊은 죄책과 정죄의식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성을 잡아오던 독일 민족도 니체의 초인 사상에 근거한 나치주의로 600만 유대민족을 가스실에서 처형하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뼈를 갈아 비료를 만드는 기막힌 일들을 장애했던 것입니다. 또한 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여 동분서주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쉽게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고 허무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빅톨 프랑켈은 오늘날 인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은 삶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책과 허무와 죽음이란 영원한 절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을 쫓아 사는 인본주의를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먼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십니다. 이러므로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들이지 못한 사람은 육적이고 혼적인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속에 거하였으므로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이성의 교만을 깨뜨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악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폴리갑이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아 화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한 관리가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자 폴리갑은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를 믿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육신의 정욕과 혼적인 고집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존귀하고 부정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